자, 오늘은 논어 학이 편 9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자왈 신종 추원이면 민덕이 귀후의리라. 증자가 말씀하시기를 신종 추원. 여기 신자는 삼가할 신자고 종자는 마칠 종자지요. 즉 여기 종이라는 것은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초상을 신중하게 치르고 그런 말이에요. 추원할 때 추자는 미루어 나간다는 뜻으로 이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추모한다 그러죠? 네. 멀리까지 추모해 나간다면 즉 돌아가신 분들의 제사를 잘 치르는 것을 추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잘 치르고 제삿날이 돌아오면 제사를 잘 지내게 된다면 민덕이 귀후이리라. 백성들이 덕이 두터운 대로 귀의할 것이다. 돌아갈 것이다. 신종자는 상진 길에요. 신종이라는 것은 상례 때그 예를 다하는 것이고, 추원자는 제진 기성이라. 추원이라는 것은 제사를 지낼 때에 그 정성을 다하는 것을 말한다. 민덕 귀후는 백성의 덕이 두터운 대로 돌아간다는 것은 위하민 화지하야 기덕이 역귀여후라. 여기 그 얘기는 뭐냐면 하민 화지. 즉 신종 추원인 누가 하냐면 통치자가 윗사람이 이렇게 한다면 밑에 있는 백성들도 다그 덕에 감화가 되어서 그런 얘기네요. 하민화지.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감화를 받아서 그 덕이 또한 두터운 대로 돌아갈 것이다. 개 종자는 대개 사람이 죽는 그 마치는 자리, 즉 돌아가시는 것은 인지소 이홀야로되 사람들이 이거 이자도 소홀히 할 이자 쉽게 여길 이자예요. 홀자도 그렇죠. 소홀히 여기고 쉽게 여기는 것이로되 이는 근지하고 능히 그 자리를 삼가하고 원자는 인지소 이망야로되 그 원자라는 것은 멀리까지 돌아가신 분들을 그리워하는 거니까요. 원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쉽사리 잊어먹는 것이지요. 재산을 잘 잊어먹기도 하지요. 그러는 것이로되 능히 추지는 능히 이 거슬러 올라가 생각해보고 그리워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후지도야라 두텁게 하는 도다 이거죠. 고로 이차 자비즉 그러므로 이것으로서 스스로 실천을 한다면 기지덕이 후하고 자신의 덕이 두텁게 되고 하민 화지즉 아래 백성들이 감화를 받게 되면 기덕이 역귀어 후야라. 그 덕이 또한 두터운 대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즉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솔선수범의 의미가 들어있네요. 그죠? 통치자가 이 신종추원의 추원을 잘 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감화를 받을 것이다. 그런 말이네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증자왈 신종 추원이면 민덕이 귀후의리라. 신종자는 상진 길에요. 추원자는 제진 기성이라. 민덕 귀후는 위하민 화지하야 기덕이
기덕이 여귀여후람 개총자는 인지소이홀야루데 이는 근지하고 원자는 인지소이홀야루데 이능 추지는 후지토야람 고로 이차자위즉 기지덕이 후하고 하민화지즉 기덕이 역귀여후람